배우 이서진과 김정은은 2006년 SBS 연인에서 주연을 맡아 극중 연인으로 출연했다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드라마 종영 후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콘서트, 뮤지컬 등을 관람하며 공개 데이트를 즐겼다. 또 이서진은 재벌로도 유명했죠. 할아버지가 여러 은행장을 지냈고 아버지는 아는 신용금고 이사장을 지낸 금융인 집안 출신입니다. 즉, 상당히 유복하게 자랐을 만한 환경이라고 유추해 볼 만하지만 사업하는 집안은 아니라는 거죠. LG 구인의 창업주 집안과 사돈 사이인 것이 이런 소문을 부추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은이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주연으로 발탁되었을 때는 이서진이 체력 단련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서진은 김정은이 진행하던 SBS 초콜릿에 게스트로 출연해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6월 김정은이 미국 뉴욕으로 화보 촬영을 가게 되자 이서진도 따라 나섰다. 이서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고 뉴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서진은 김정은과 함께 모교인 뉴욕대를 방문하고 조지 마이클의 콘서트를 관람했다. 김정은은 수천만 원 상당의 쇼핑도 했는데 대부분 자신을 위한 물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08년 가을 무렵에 헤어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굉장히 오래 사귄 느낌인데 인연이 채 되지 않아 헤어졌네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이서진이 문자로 일방적 결별 통보를 하였다는 기사가 나며 이서진에게 비난이 쏠리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이서진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등 결별 후에도 추측과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프로에서 이후 이들의 결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에 김정은과 이서진 사이에 불화가 좀 많았고, 그래서 이서진이 머리도 식힐 겸 일도 있고 해서 해외에 잠깐 나가 있겠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홍콩으로 출국을 하였는데, 김정은이 이 문자를 이별 통보로 오해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안다. 이서진이 이별을 했다는 기사를 해외에서 보고 이거 뭐지? 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서진이 김정은과의 결별 이후 줄곧 침묵했던 이유와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서진은 남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야기할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 했을 거다. 이제 와서 결별에 대해 언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동정도 비난도 받고 싶지 않고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출연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김정은과의 결별 후 심적 변화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이서진은 사생활과 연기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별 이유와 과정은 영원히 가슴에 묻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얼마 전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별 후 줄곧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남자로서 도리라 생각했다. 어떤 동정도 비난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1년 넘게 공백기를 가진 이유 역시 결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연기자로서 재충전에 시간이 필요했고 가장 자신있고 어울리는 캐릭터로 팬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 그동안 두문불출했을 거라는 추측과는 달리 오히려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세상 보는 눈을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헤어진 직후 결별 이유조차 모른다며 방송에서 눈물을 보인 김정은과 달리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온 이서진의 행동은 결별 원인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했다. 실제로 한간에는 이서진의 어머니가 김정은과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순간에 나쁜 남자가 된건 안다. 하지만 어쩌겠나. 난 배우고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분명한 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다시 나와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제 김정은은 다정한 신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이서진은 삼시세끼 등으로 화려한 솔로 생활을 만끽하고 있죠. 김정은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동갑내기 재미교포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의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지녔으며 남편은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엘리트 금융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의 남편이 재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남편은 2009년 전부인과 이혼하였으며 중학생 딸이 한명 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 힘이 들던 시절에 김정은을 만나 큰 위로를 받았고 사랑에 빠져 2016년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김정은이 웨딩 마치를 올리면서 이제 김정은과 이서진도 옛일이 되었네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김정은이 앞으로 더욱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